안녕하세요. 보양남 우붕입니다. 오늘 제 45차 난초 여행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지금 부양에는 한참 이렇게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부양농원 카페에, 네이버 부양농원 카페에 소개해 드렸던 도쿄남부원 셀프입니다. 셀프가 이렇게 정말 예쁘게 화형이 이렇게 반듯하게 필 수가 있습니까? 멋있죠? 요거는 부양에 아주 소장으로 남을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행제주가 조금이라 가지고 꽃을 많이 달았던 품종 하나가 오늘 제품을 따랐습니다. 그분도 잘 꽃들 보는 안목이 계셔가지고 잘 키워주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기꺼이 내 보내드렸는데 정말 아까운 품종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이게 제가 일본에 전시장에 다니면서 잎이 이만큼 깔끔하게 펴지는 것들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었어요. 보지를 못하고 요게 이제 부양의 이제 특징인데 이렇게 꽃이 반듯하게 피운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저희가 물 주기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점점 고수가 되어 가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것들만 꽃이 반듯하게 이렇게 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요런 것도 요런 방법도 이제 이래 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이래 가지고 여기 고객분하고 조금 노닥거리다 보니까 요걸 노, 그 유튜브 찍는 시간을 살짝 놓쳤어요. 놓쳐 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준비했던 거 이래 가지고 그 꽃이 이제 처지는 걸 요런 걸 조금 이게 고정성 있게 꽃받침을 만들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오늘 유튜브에 하고 오늘 이제 요즘은 이제 꽃들 다 자라고 꽃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물 주기를 거의 안 하는 상태라 가지고 그걸 이제 이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쁜 일정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꽃만 또 이래 가지고 보이고 자랑질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그 화요일쯤에는 꽃들 바로 이제 피기 전에 시우는 방법을 지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부양에서 이제 만들었더니 이제 하고 싶은 이때까지 쭉 해왔던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똑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크게 돈 드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요거는 세미알바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또그 꽃이 피는 계절이라 가지고 물을 또 이번 주도 물을 안 주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고 되도록이면 꽃이 없는 계절은 물을 조금씩 주시 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이제 꽃이 피었던 이래 가지고 티 봅니다. 한번 봐보세요. 화형 반듯하게 좋죠? 요 개체는 저희들이 한 5화분 가지고 있는데 올해 4화분 다 판매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야, 멋있습니다. 진짜. 이 맛에 이제 이래가지고 꽃들 이래가 난초를 기르고 워크란을 기르는 게, 야,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멋있죠? 대한민국에 진짜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여기 꽃이 지금 8송이, 하나분에 8송이 피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무슨 뭐 등지고 꼭, 말아넣는 꽃처럼 아니십니까? 말아넣는 사람처럼 뒤쪽에도 하나를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고. 이게 니 특징이, 니 자체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배탈이고, 뭐, 이게 뒤에 씨발은 꽃이 이쪽에 보시면 요 아쪽으로 뒤쪽에 조금 넘어가 있는데 조금 요한 5일이나 일주일 되면 다요 요쪽처럼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뭐안 하셔도 요 밑에는 다 일어섰다면 일주일 되면 요렇게 다 반듯하게 일어섭니다. 일어섰는데 뭐 꽃이 포개져 가지고 뭐 그런데 멋있죠. 정말
이게 큰 영상으로 보면은 아주 멋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베를라 플라메아. 지금 오늘 피었습니다. 오늘 피었기 때문에 색상이 점점 물, 베를라에서 벌레메가 물이 들어가 들어오죠. 여기에 이제 한 5일이나 일주일 있으면은 여기에 반듯하게 펴질 거예요. 이것도 꽃이, 이게 잎이 반듯하게 펴지는 품종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이게 마나리 빛꽃대하고 기후하고 이게 크로싱 된 거예요. 꽃이 정말 어디 돼 가지고, 이것도 뭐 이때까지 제가 한 거의 한 7년간 제가 소장해 모종 사와 가지고 7년간 일해 가지고 길렀던 보람 여기서 느낍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일반 워크리안하고는 틀려가지고 잎 자체가 한번 봐보세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어제 피었습니다. 아직 어제 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 꽃들 완전 활짝 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못하고 지금 이제 꽃이 이제 요것도 한 4, 5일 그 정도 지나오는 것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그 화양인도 이게 이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양인 꽃뭐 단단히 봐보세요. 이게 뭐 제가 그런 게 이거는 이때까지 저희 집에서 꽃한 번도 안 폈던 품종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올해 이제 이렇게 폈는데 꽃은 멋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길을 안 잡아서 그런데 나중에 제 길을 잡으면 어떤 화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꽃은 정말 멋있는 꽃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저희들이 물방울 하나 건진 겁니다. 이 많은 거 있다 중에서 한 개가 이렇게 나온 건 나왔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쭉 안으로 저쪽에 워크리안 꽃이 핀거 하고 또 카틀레아가 진행되어 가는 걸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봐도 멋있죠? 그죠? 이게 한상 딱 피어나니까 또 멋있네. 이것도 한상 다 피어나니까 저쪽에 안쪽에도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늘 제가 이래가 갑자기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아마 한상 가득 피어났고 아니십니까? 아마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아니십니까? 예쁘게 피어질 거예요. 이게 막 꽃대는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회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아직까지 판매를 안 하고 요게 이제 거의 다 전시에 갈 그런 이제 품종들이에요. 여기 우리 밟아 좋은 아이들 아니십니까? 그런 아이들이 여기도 이제 셀룰리아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요는 아이들도 우리 심포리나 이런 데서 하나문에 10만원씩 받았던, 10만원씩이나 7만원씩 이렇게 판매했던, 대만종 셀룰레아입니다. 저번에 이래가지고 우리 이게 그때 전시했을 때 완전히 난리 난 그는 자그 품종 아직까지 올해는 이 전시회 때 아마 요거는 만나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아가지고 아무리 속성을 논다 해도 요거는 1월달이에요. 재미알바 꽃들이 멋지게 도쿄남방원이에요. 멋지게 셀프입니다. 도쿄남방원 셀프. 여기도 도쿄남방원 셀프인데 꽃이 여기도 일곱 송이 물었습니다. 여기에도 부작에 목분에 부작이 완전히 돼가 분을 뭐 감싸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깨져도 이래가 그 어떤 파편 조각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있으면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빛 반사 때문에 꽃이 순간순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도 이쪽에 반대편에 또 돌아오니까 빛이 없었을 때는 또 괜찮아진다입니까? 여기도 오늘 또 새로 피네, 꽃이. 피고 요 아이들도 향이 굉장히 좋은데. 야, 밟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꽃이 이제 터집니다.
밀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지금 물을 꺼내야 되죠. 이제 이때 되면은 안 그러면 또 다시 신화가 나버리니까 이제 물을 꺼내야 됩니다. 맥시마 세미얄반데 요거는 또 이래가 일찍 하면 꽃이 피더만 있습니까? 지금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요 맥시마 세미얄바가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지금 꽃이 활짝 펴줍니다. 이게 실핏줄이 그 배달에 실핏줄이 쫙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게 예, 이게 또 꽃은 좋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게 꽃이 약간 이렇게 이미 그 배달이 말린다는 거. 세팔도 이렇게 말려버리고, 꽃이, 꽃 특성상 아마 이런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NC 클리아가 벌써 꽃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NC 클리아가. 이게 아마 전시회 때 이런 NC 클리아 꽃이 만발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 요 노빌리오 한번 봐보세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뭐 노빌리오는 물을 주고 있으니까 발버가 아마 터질 듯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노빌리오 발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굵직굵직 이렇게 커지고 저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노빌리오 발버들이 세상에 와 이게 터질까 싶어서 겁납니다. 한번 봐보세요. 노빌리오 발버 좋죠. 이게 저 안쪽으로도 뭐 이게 제가 가는데 여기만 좀 바깥에 뭐 잘 보이는 건다고 해가지고 다 발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고 어떻게 하면 발버냐? 아, 물만 잘 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 건 발버 잘 커집니다. 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물을 주는가 따라서 발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래가지고 맥시마란다 그 하틀리아들이 쭉쭉 이래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종들이 올해는 아마 전시회 때 조금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피는 아이들은 피기지만은 이게 모시아이 같은 아이들은 조금 이래가지고 피기가 조금 그렇네. 요거 꽃이 지금 오늘 벌에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참 좋죠. 이게 일본에서 만드는 품종이지만은 만든 품종이지만은 진짜 꽃 나무랄 데 없이 아니십니까? 꽃이 멋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꽃들이 이게 원종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여러 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 받아 가지고 이게 꽃이 내 눈에 띄어 가지고 살 때 아니십니까? 원종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사왔었습니다. 많이 붙었죠. 저 안쪽으로는 이게 지금 꽃들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으로는 넘어가지는 못하고 저 안에까지도 요 꽃 하나 핀 데까지만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고 여기 해피송입니다. 지금 뭐 모든 게 다 안쪽에 다 보면은 꽃들을 다 맺어가지고 꽃들을 맺어가지고 저 위에도 저기도 꽃이 저 안쪽으로도 꽃이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꽃들 왜 이렇게 안 파냐는 것 때문에 여기에 구경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까? 그죠? 꽃 없는 아니십니까? 농원에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꽃들 구경하시라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저도 구경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꽃들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안셉스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필 거예요. 이게 안셉스 골디나 티포, 플라메아 들었던 골디나. 꽃들이 지금 한창 맺어놓고 여기는 씨도 붙어 있네. 씨도 붙어 있고 아니십니까?
여기는 브라질에서 수입해왔던 난초 그 노빌리오인데, 얘네들도 이제는 정신 차려 가지고 살이 이제 팍팍팍팍 찌기 붓기 시작합니다. 붓기 시작해 가지고 올 봄에 또 꽃이 많이 달겠죠, 그죠? 이게 우크라이나입니까? 카트 일반 카트 대형 카틀리아죠, 그죠? 대형 카트 여기도 꽃 많이 나오네. 이것도 제가 참 꽃이 좋아가 일본에서 전에 이래가지고 세척 사와가지고 많이 벌써 그 뿌렸죠. 요는 쪽에서 꽃대가 이래가지고 꽃이 망가지고 나서 물을 한번 범벅 주고 그냥 또 두면은 요 밑에서 올해는 꽃대 한번 연속으로 한번 더 밀어냅니다. 요때 물을 한번 더 줘버리면은 안 되는 거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아니십니까? 꽃들을 한번 더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켰는데 요거는 프린세스예요.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프린세스 타입이에요. 프린세스 여기 보이시죠?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예, 입속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대는 아니고 이거는 이 요는 타입으로 항상 꽃이 피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프린세스라고 그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오늘 하나 피네. 피는데 지금 요것도 핀지 오늘 피었습니다. 오늘 피는데 여기 꽃이 약간 살짝 기형이네요, 그죠? 밑에 잎 자체 하나가 뭐지 그 페달에 그 하나가 뭐지 더 붙었습니다. 약간 기형입니다. 꽃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몬스터 나무. 저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돈덩어리 알보입니다. 알보가 몇개 되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에도 여기도 알보 하나 있고, 여기도 알보 하나 있고, 요 밑에 알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저도 알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지금부터 이제 향풍기 시작합니다. 헤어픽 그거 이거. 딕바야나 교배종인데, 지금부터 향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코하마 쪽으로 계시는, 히로타시라는 그 농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난초도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구매했던 것 중에서 하나 명화가 하나 놓았습니다. 명화가 놓아가지고 오늘 여기 잠깐 소개를 잠깐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입니다. 멋있죠? 처음에 필 때는 세미알바로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점차 이래가 물이 들어가지고, 아니, 오늘 여기 꽃이 3일째예요. 5일째 되는 것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꽃 크기 한번 봐보세요. 제 손바닥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꽃이 지금 12cm 정도 나옵니다. 12cm 정도 나오는데, 앞에 요거는 지금 전시회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제 저기 전시장에서 오시면은 요거는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꽃 진짜 큽니다. 꽃도 크고, 일반 우리가 보통 이 연하게 이렇게 티프 색상이 있습니까? 세미알바에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 가는 거, 그죠? 이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요것도 이제 세미알바 도쿄남부 실생인데 꽃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꽃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되는 것 보면 얼마만큼 꽃이 고운 자태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려는 건 모르겠는데, 꽃이 지금 지금 조금 전까지 촬영하기 전까지는 용이 열지는 않았는데 지금 탁 열렸습니다. 고기도 새송이 나오고 뒤에 저쪽에도 또 이래가지고 두 송이가 또 붙었습니다.
색깔 참 오묘하고 진짜 많이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부자개도 있습니까? 부자개도 큰 대형 목부 부자개도 꽃들이 이제 꽃들이 많이 붙어 가지고 예쁘게 될 거예요. 여기 이 큰 부자개도 꽃들이 저 여쪽에 꽃들 보이시죠? 봄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네. 여기도 꽃 붙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꽃이 붙은 게 여기에 지금 한 여섯 군데가 붙었는데 전시회 때는 아마 두 개만 필 것 같아요. 아, 두 개면 네 대에서 한 여덟 송이 아마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꽃들 많이 나오죠. 저쪽에도 꽃들 많이 나옵니다. 큰 대주. 아, 여기저기 우리 부자개, 우크라이나 부자개 있습니까? 아, 여기에 우리 또 실레리아나도 기똥차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쭉 이렇게, 요것도 나중에 꽃 보면은 뭐 즐거우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통굴비에다가 붙여두는데 요거는 아마 나중에 전시회 오시면 감상하실 거예요. 두 송이, 네 송이 꽃이 핍니다. 요 안에 요 두 송이 지금부터 보이시죠? 네 송이 필 거고. 지금 여기에도 요거는 조금 늦게 붙여가지고 일본에서 수입 들어온 거, 그 개체를 그냥, 그 제가 이제 그냥 바로 붙였는데, 여기는 한, 지금 딸랑 한 송이 붙었는데, 요거 내년에 이제 꽃들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대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 전시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제 판매는 꽃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판매를 중단을 하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복되는 아이들, 만약에 꽃이 중복될 수 있는 아이들 아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한두 점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우리 사천 매장에서 판매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카틀리아들, 교배종 카틀리아나 원종 카틀리아를 또 몇 점 들고 나가서 토요일 날 꽃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꽃이 없어도 내년에 꽃들 피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또 그 품종들을 그 주문하셔도, 주문은 저희들의 그 꽃이 없는 개체는 주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판매를 하지는 않는 거고,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아니십니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 또 오시면은 출품도 우리 회원님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시회를 멋지게 할 겁니다. 아, 참 우리 저희들이 전시회 일정을 잡혔습니다. 90, 11, 12 요 날짜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시회를 그 진주 농장에서 매년 해왔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이제 전시회를 합니다. 올해는 아마 오늘은 잠깐 시간상 이래가 잠깐 요렇게 전시회 날짜만 해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세부 사항을 기록해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유독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일상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저희 여기 전시회 하는 날은 저희들의 온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런 전염성에 대한 위험들을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전시회를 할 겁니다. 하고 개인 오시는 분들은 다 이래가지고 위생에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감상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노빌리오인데, 노빌리오 발바 한번 봐보세요. 제 엄지손가락 보이죠?
엄지손가락은 잽도 안 됩니다. 오늘 그 45회차 난초여행, 여기 또 꽃자락만 하고 가네요. 가고, 정말 예쁜 꽃들 저는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그 하려고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음 주 동안에 한주 동안에 건강하시고, 아 여기도 팔만 보면 장난이 아니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그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